1636년 12월 9일 청나라 군대가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 무려 12만 8천여 대군. 조선을 향해 질풍처럼 내려온 그들은 불과 닷새 만에 도성을 점령한다. 인조는 가까스로 수구문을 통해 한양을 탈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순식간에 쫓아온 천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버린다. 한 나라의 왕이 험준한 산성에 고립된 것이다. 역사 전월 그날 49번째 그날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10년 만에 다시 쳐들어와서 압록강을 건넌 지 닷새 만에 청군이 도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그 사이 우리는 조선을 제대로 전투 한번 못 해봤다면서요. 이거래한테도 그렇고 정묘한테도 그렇고 저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급습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변방이든 지방이든 방비 시스템이 전혀 지금 그 정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전쟁이라는 게 사실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네. 왜 굳이 우리 조선군은 청이 그 산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하고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임진왜란의 경험은 우리가 이제 그 성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책을 쏘고 있으면 일본군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거든요. 청군도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파악을 잘못한 건 기마병이고 속도전에 되게 능한 이런 병이고 또 그 당시의 목표는 일단 한양부터 확실하게 네. 점령을 해서 조선을 압박한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봐도 자국 영토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성 중심 전술을 썼는데요. 산성 중심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성 안에 정예 병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청군이 지나갔을 때 이거를 놓고 갔을 시에는 후방에 교란당한다든지 그렇죠. 이 이제 식량이 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성을 반드시 점령을 하고 지나가야지 뒤가 안전한 겁니다. 보금도 안 끊고. 네. 하나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데요. 네. 이때 그 노원수로 이제 김자점이 평안도 지역에 방어를 위해서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흘 전부터 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봉화가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은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하는 순간에 이제 비로소 장계를 올리죠. 근데 그 순간 이미 무인지경으로 평안도 지역을 거의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에서 굉장히 이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죠. 보고체계마저 이렇게 뭔가 허술했군요. 네. 요즘 군대에서는 네. 위급 시에 선조치 후보고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오히려 지금 그 보고도 않고 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도원수라고 하면 당대의 그 지휘관 중에 최고 높은 직책의 장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네. 거죠. 엄청난 오판을 한 거죠. 김자정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2월이면 한 겨울이다. 이런 추운 겨울에 군대를 이동해가지고 쳐들어올 리는 없다. 괜히 불안한 보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그냥 뒤숭숭하게 하지 말자. 이제 부하들이 그래도 저기 쳐들어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목을 베려고도 하는 아니, 이런 좀 이해 안 가는 모습이 보여요. 북방민족은 주로 그렇지. 추운 겨울에 온다는 건 저도 아는데. 아,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좀 한 지휘관의 좀 근거 없는 아니한 판단이 지금 나라에 큰 재앙을 좀 몰고 네. 있는, 오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인조가 그야말로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보통 왕이 드나드는 큰 대문이 아니고 광희문, 수구문으로 지금 그 탈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말이 좋아서 이게 지금 물이 나가는 수구문이지 보통은 시체들이 나가는 시구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관인한테 이관이 발레를 실패하고 도망갈 때도 시구문, 수구문을 통해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결국 이제 인조가 그 네. 통과했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치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신 또 나가는 문이어서 시구문이어서 뭐 당연히 이제 꺼리는 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광희문 그 옆에 보면 있는 동네 이름이 그 신당동 아시죠? 네. 아, 떡볶이가 떡볶이로만 네. 떡볶이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당이라는 이름도 많은 시신들이 가고 이러니까 굿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당시 그래서 그 새로운 신작을 새롭게 당이 생긴 동네다 해서 신당동의 유래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한산성에 들어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그 가려고 했던데도 강화도였어. 강화도. 정명호란 때도 강화도에 피난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형제 명약으로 이제 끝나서 뭐 조선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득을 그렇죠.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방어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수립을 해놨어요. 언제 또 갈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나라 군대가 말 타고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네. 강화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마저 이제 차단을 해버린 거죠. 할 수 없이 바로 그 차선책으로 바로 여기 지금 모형에 있는 네.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들어가시는 거죠. 네. 지금 남한산성 도착하자마자 강화도로 옮겨갈 논의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 논의를 이제 주도한 것이 반정공신으로 유명한 그 김유라는 사람인데 이미 자신의 가족들을 강화도로 다 대피를 시켜놓은 상황이었어요. 아들인 김경증이라는 사람이 이 강화도 방어를 책임지는 검찰사로 있었는데요. 이제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 배를 타야지만 그렇죠. 이제 섬으로 넘어갈 네. 수 있는데 배를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 이 식솔들을 먼저 이제 배에 싣고 옮기는 이런 이제 네. 사태가 벌어지니까 엄청나게 이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양국이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김경증이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그 아내를 이 옥교 감하죠. 그렇지. 거기 태워가지고 이제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을 또 이렇게 옮기는데 재물이 무지하게 많았나 봐요. 이 50개짜리 됐는데 50개짜.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마부들을 거의 다 동원했다. 그러다 보니까 왕세자빈이 다 먼저 타셔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성략적인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이 나라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군신유 이런 거 안 배우셨나 이분은? 그래도 재물만은 못하다는 뜻이죠. 야, 너무하네요 진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었으면 이런 일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날 바로 또 이제 뭐 강화도로 가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강화도는 그래도 예전에도 이제 피난을 했던 곳이고 물자 보급도 용이한 곳이기도 하니까 가야 된다 시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 그 땅이 이제 다 얼어붙었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그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가는데 막 계속 미끄러지고 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뭐 미급할 때마다 내시가 엎드리는데 이제는 그거마저 작동 안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지금 혼자서 넘어지시거든요. 눈길에서 걸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왕된 지 14년 만에 네. 거의 지금 운동 부족으로 해서 하체 부실이 오신 거예요. 이때 이제 털방석으로 이제 몸을 감싸고 네. 그 효자에 태워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인조를 모시고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당시 이미 발에 동상까지 걸리셨대요. 네. 아이고, 날씨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강화도까지는 아마 도착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청군의 전술 보면 정묘란 때 한번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아 조선이 위급하면 강화도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길을 다 끊어놓은 상태라서 힘들었을 것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될 게 12월 15일 날 들어가거든요. 음력 12월 15일이요. 양력으로 치면 한 1월 20일경인데 그렇죠. 네. 이때가 제일 추울 때예요. 지금에도 그렇죠. 지금 군대에서도 혹한기 훈련 꼭 이때 1월 이때 중순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혹시 조선 측에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 수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지금 차를 타고 가지만 사실은 섬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체했다간 수장당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천혜의 요새인데요. 하지만 청군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로잡은 이 한족들은 특히 수군이 강했죠. 이런 새로운 유전자들을 데려고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선이 알고 있던 여진족 그런 오랑캐 부대가 아니었던 거죠. 네. 중국 대륙의 패권을 노리며 힘을 키워가던 후금. 인조의 정비인 인열왕후를 조문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다.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은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를 알리고 조선의 동의를 얻는 것.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와의 대의를 내세워 그들이 가져온 국서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빈전이 좁다는 이유를 들어 대신 허술한 장막을 쳐주는데 이마저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만다. 장막 뒤에는 군사들이 있었고 이는 조선 조정에서 잠복시킨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상황. 결국 조문사절단은 후대접에 화를 내며 궁을 박차고 나가 후금으로 돌아가는데 조선의 아이들은 그 뒤를 따르며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진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는 얘기는 집에서 얼마나 이 그쵸 청나라에 대해서 오랑캐오랑캐 이랬으면 아이들도 그냥 그러니까. 던진 거잖아요. 어른들의 시선이 그대로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라를 이제 대표해서 조문하러 온 건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꼴이 됐어요. 조선은 그 후금을 오랑캐라고 그러니까요. 낮춰보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종식 조문 사절단이 왔음에도 요즘으로 치면 천막 치고 이제 임시 빈소에서 네. 맞이하게 하니까. 아주 이쪽도 불쾌감을 느꼈던 거죠. 네. 정말 그렇다면
장막이라든 제대로 지어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좀 제대로 방비를 차려던지 말이죠. 다우스 해. 지금 대외 정세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들을 지금 무시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팔기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확장시키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어떤 그런 유목민족인 몽골 그리고 중원을 장악했던 한족까지도 자신들의 팔기군과 똑같은 조직으로 묶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패권 국가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나라의 어떤 실체를 전혀 몰랐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좀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 쪽마저도 그 옥세를 바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네. 장막 뒤에 군사들을 배치한 건 도대체 목적이 뭔가요? 여기가 이제 궁 아니고요. 또 이때 사신단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후금의 사신만 놓은 게 아니라 몽골 보일러들이 7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경호의 차원에서 배치를 했을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후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상황이었죠. 아, 그랬군요. 후금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자신들은 중원의 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를 이렇게 막대해 도문사절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라는 거는 양국 관계에서 아주 엄청난 그 문제가 초래된 거죠. 나중에 홍타이지가 그 병자호란 일으킨 그 이유, 그 천명한 이유를 보면요. 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쳐온 한인들 명예 넘긴 것. 정면연 맹약을 누차 어긴 것, 네. 그리고 자신들과의 관계 단절한 것. 그러니까 이게 요지는 뭐냐면 네. 우리는 힘 과시하지도 않았고 괴롭히지도 않는데 조선이 되든 거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홍타이지 즉위식에서 또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진다면서요. 그 홍타이지 즉위식에 이제 조선 측에서 사신을 파견을 하긴 합니다. 그 조선에서 나덕헌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확이라는 분 두 분이 가셨어요. 되게 황제 즉위식을 하면 하늘신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네. 거기에 이제 황제가 황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황제의 복을 입게 된 이런 식으로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단하에 있던 여러 신하들이 다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두 분은 꼿꼿이 서 있어서 그러니까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몸으로 네. 보여준 거죠. 지금 국제 뭐 관계를 생각해도 대통령 그 취임식 하는데 뭐 어느 나라에 딱 사람들이 뭐 어디서 딴짓하고 있으면 정말 아주 큰 결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네. 때리고 아, 맞아요? 맞았어요.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거 조선에게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외교적인 도발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그 홍타이지 국서를 받아오다가 또 이거를 몰래 버리고 와요. 왜 버렸어요? 그건 또 이것도 문제가 받아왔다는 걸 네. 알리면 혹시 또 명나라에서 또 트집 잡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때 명나라는 완전히 그 기울어져 가는 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뭐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꼿꼿한 자세를 보면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 그런데 진짜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럴 거면 차라리 가지를 말아야지. 홍타이지는 자기가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서 보낸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네.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이 어떤 잘못했는지 열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국왕의 자제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네.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 국서를 조선으로 가져오면 조선에서 처벌을 받겠죠. 네. 눈 가리고 아웅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국서는 버리고 그걸 또 뺏겨는 거 아닌데 내용은 또 알리긴 알려야 네. 되니까 네. 이거를 또 뺏겨서 옮겨놓으면서 아, 이거는 할 때는 이건 우리는 원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런. 아 근데 저는 이 두 신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노선을 안정해 줬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아 노선을 정해 줬죠. 어떻게? 그러니까 예.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선을 정해 준 거죠. 그럼 진짜 가지를 말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이 불행한 게. 이렇게 행사가 많았어요. 네. 인열왕후의 사막, 또 홍타이지 즉위식 네.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 큰 행사 또는 사건들이 악화시켜버린다라는 거죠. 또 이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잘 이용을 못한 거예요. 예.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조선의 16대 왕 인조. 연이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더욱 관심을 쏟는 일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하는 것. 이는 즉위 직후부터 고집해온 숙원이었다. 혼란스러운 정국. 강한 왕권을 유지하려면 왕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과 정통을 중시하던 신하들은 원종 추승을 강력히 반대했다. 1635년 마침내 인조는 10여 년의 논쟁 끝에 명나라의 승인을 얻고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데 성공한다.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온 조종이 이 원종 추승에 몰두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였나요? 그 인조는 쿠데타로 그러니까 반정으로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게 있죠. 지금 저기 화면에 인조 가게들 보시면 선조가 있고 그 광해군이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인빈 김씨 소생으로 이제 사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원군이라는 그 아들의 이제 후손입니다.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났으니까 왕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선조로부터 인조로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통으로 치면 자기 아버지와 형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친을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하게 되면 이제 추전 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서열이 이제 맞게 되고 종묘에서도 순서에 맞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조와 방정 공신들 말이죠. 그 서인 세력들은 뜻밖의 지금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인조의 생각으로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성종의 아버지를 이제 덕종으로 추승한 설례는 있는데 네, 네. 덕종 같은 경우에는 세자였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인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세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왕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승한다고 하는 건 명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조 입장에서는 저기 아주 자기의 왕권을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가 되는데 또 이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왕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그렇죠. 갑자기 왕으로 추승한다라는 이건 또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인조는 사실 뭐 여러 실록 기록에서도 별로 이렇게 말이 많은 왕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많이 없었던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때는 말이 많습니다. 이때. 왜 그런 걸 왕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또 인조 입장을 지지하는 또 이런 또 세력들이 나타나요. 그렇겠죠. 인조가 지기 직후부터 무려 한 10년 동안을 이 원종 추승 논쟁을 밀어붙이거든요. 실록 기록에 보면은 총 그 14회의 이 추승 논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승 논쟁을 전개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추승 논쟁이 전개된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민생을 어떻게 돌봤느냐.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조 5년입니다. 지금 정묘호란이 일어난 그 해인데 굶어 죽어가지고 시신이 그냥 널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추승 논쟁이 지금 전개하고 있죠. 자, 인조 6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병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승 논쟁을 2회씩이나 지금 하고 있죠. 인조 7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7년 보면요. 지금 용골대 지금 쳐들어오죠. 또 공신들 또 재산 빼앗고, 이게 지금 뭐 양쪽에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인데도 추승 논쟁 전개하고 있죠. 게다가 9년 보면요. 12월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네. 12월에 추승 논쟁을 또 전개합니다. 또예요. 끈질긴 거죠, 이게 지금. 집요하네. 집념이 대단한 왕이죠. 저런 거 하나, 저 분야에서는. 인재에 지금 천재까지 겹쳐가지고 백성들이 그야말로 어육이 되고 있는 지경인데 민생엔 정말 저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왕입니까? 인조는? 실제로 인조가 큰 소리는 많이 친다면서요. 네.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면 이를 뭐 큰벌로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은 그렇죠. 전혀 없었던 정책이 거죠. 정책이 없다는 정책의 부재. 이때 이제 사관들의 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뭐 인조도 요순의 마음을 갖고 있긴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죠. 마음은 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사관들이 아주 그 냉정하게 평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이 정치들,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과 후금에 또 그 바치는 그 조공의 양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래. 이것도 다 백성의 고열인 거잖아요. 그죠. 서로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명은 이때 기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로 나오면 이제 한재산 거둬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사신 왔다 그러면 거의 나라 경제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또 에피소드가 이 명나라 사신이 이제 기우가는 길에 이제 파산한 상인이 나와서 이제 하선을 합니다. 사신이 가는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 인조는 그 가엾은 백성을 어여삐 여기기보다는 그 사신에게 결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주동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이런 조치를 내리고. 명나라 사신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그만큼 있냐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데 아무튼 요순의 마음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아주 요상한 마음은 신속하게 실천하는 분이에요. 진짜 어느 나라의 임금인지. 이렇게 지금 나라 상황이 점점 혼란해지니까
가평군수 유백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직설적인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국가의 흥망은 전적으로 군덕의 잘잘못에 있다. 인심은 흉흉하고 나라는 힘들고 뇌물들이 조정에 횡행하고 있다. 국가가 마치 끊어지려는 실끈처럼 위험한데 혹시나 광해가 죽기 전에 종사가 먼저 망해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다. 이거 왕박공고 이거 잘한 거냐? 지금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해는 아직 살아있지. 광해가 죽기 전에 종사가 먼저 망해 웃음거리가 될. 아 이거 뭐. 광해만도 못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아니 인조가 이거 가만뒀어요? 이 유백증이라는 사람 어떻게 뭐 처형당했나요? 유배갔나요? 조선 시대 은간의 발언이 굉장히 세죠. 이 군수인데도 저 정도 발언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까지 10년이었잖아요. 그 기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 아무튼 그래서 병자호란은 일어났고 인조는 남한산성이 고립됐고 좀 이 시점에서 남한산성에 대한 얘기를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이 통일신라 때 이제 문무왕이 쌓은 주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털을 이제 활용한 건데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된 연역이 오래된 성이네요. 네. 이제 인조 2년부터 이제 축성을 시작해서 인조 4년인 1626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480m예요. 네. 바로 옆이 한강이기 때문에 이 500m 정도를 한 번에 단숨에 올라가야 되는 천연의 어떤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게 남한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둘레는 한 12km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분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천연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경우 이 안에 행궁에 주로 이제 거동을 하고요. 성에 이 사방면에 이제 동서남북에 각 장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어장대가 사실은 굉장히 남한산성 이제 경기 문화재 1호기도 하고요. 저것을 영조 때 이제 수어장대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 원래는 단층이었는데 그때 이제 2층 누각을 세우면서 누각 이름이 무망루예요. 그 근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조선 후기 국왕들도 남한산성에 행차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숙종, 영조, 정조 이런 세 분이 다 그 여주에 있는 이제 그 효종릉을 방문할 때 여기를 거쳐서 갑니다. 성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군사훈련도 하고 이제 전쟁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국강병을 다짐하는 그런 이제 행차를 하죠. 남한산성이 또 이제 그 기능도 또 독특해요. 그러니까 산성 안에 마을이 있고요. 또 좌묘 우사의 배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에 해당하는 좌전, 그다음에 사직에 해당하는 우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여기가 이제 임시 수도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인조가 항복은 하긴 했지만 남한산성이 함락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기가 지리적으로 정말 천연의 요새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험한 네. 지형이기 때문에 이 성곽을 수축하는데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남한산성 안에는 사실은 사찰이 10개나 들어있어요. 하나의 산에.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네요, 10개. 왜 그렇죠? 그냥 사찰이 있었는데 남한산성을 둘른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팔도의 모든 승정분들이 다 모여서 도청섭의 그런 지휘하에 네. 이 남한산 수축을 하셨던 거예요. 스님들이 이걸 지은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어떤 그런 노동력을 동원하는 게 자체가 전쟁이 연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님들을 이제 동원해서 지은 것 같고 그분들이 머물 사찰들을 네. 이제 안에다 지은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처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공을 남기신 이런 분들은 우리 의병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의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의성이다, 의성. 또 의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네. 서산대사 삼형당 영규대사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는 스님들의 활약이 컸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병자호란 때 사실 스님들이 등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병자호란 때도 활약하셨던 승병들의 이야기 좀 우리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감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의병 활동하신 스님들의 그 이야기 좀 먼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성군의 역사는 고구려 때 이미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로 유인했던 7명의 스님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때에도 3천에서 4천 명의 승군을 모아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남한산성 안에 있는 그 승군의 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정 남한지에 보면 승군 도청섭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련관, 뭐 승중군, 그다음에 초관, 기패관, 뭐 입번승, 원거승 뭐 이렇게 편제가 되어서 약 500여 명의 스님들이 남한산성에 주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군, 교련관, 초관, 기패관 이런 것들은 조선의 원래 관군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편제가 되겠고요. 남한산성에 가보면 이 사찰들이 이 성곽을 따라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계속해서 남한산성의 수비와 어떤 관리를 맡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장경사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찰들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사찰에 무기와 화약 또 화포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제히 다 철거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산성 내의 사찰들은 사라졌지만 장경사가 최근에 복원되어서 호국 의승군을 기리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스님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원래 그 불교가 살생을 그 금지하고 있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데 의승군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좀 궁금하다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생을 방지하는 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려서 무고한 백성을 살리는 것, 그것이 더 귀한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살생을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자, 일감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산성에 고립된 나날들 그 47일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완전한 고립, 희망과 절망을 오가던 항전의 나날. 남한산성, 그 47일의 기록을 펼쳐본다. 청에서 요구를 해요. 이 인조의 아우와 대신을 보내라. 네. 라는 요구를 하는데, 아, 이때 또 한 번, 또 황망한 또 결정을 또 이 조선 정부가 합니다. 설마 또? 아니, 일관성은 있어요. 설마 또? 가짜 아우와 가짜 대신을 보내요. 근데 정묘한테도 그렇지. 네. 관행입니다, 관행. 아, 네. 어떻게 하냐면, 종친인 그 2층, 네. 그 능봉수를 능봉군으로 품계를 올려가지고 가짜 아우로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형조판서인 이 심집이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정승급 대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적진에 보내는 이런 황망한 결정을 또 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신분 세탁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계속 들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짜라는 거를 별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저 속아주면 좋고 또 뭐 실패하면 그냥 뭐 그 우리는 그냥 성의 표시한 거 됐다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또 저쪽은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상당히 격을 중시했고 또 특히 문제는 그 가짜 대신 심집이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한 대신이었어요. 진실한 대신? 나는 평소 거짓말을 안 친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항상 그 신조로 삼았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그 진짜? 청진영에 가가지고도 다 밝혔어요? 아니, 나중에는 저는 뭐 실제 대신이 아닙니다 라고 밝히고 자기만 밝히면 좋은데 이 사람도 가짜다 이 사람도 인조 동생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토를 하는 바람에 누구를 위한 소신입니까 네, 이게 형조판서는 지금보다는 뭐예요 정확하게? 장관급이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말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법을 끝까지 지키신 대단한 분이야. 이제 엄청난 이제 여파가 생기죠. 그렇겠죠. 청군 지휘부로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게 하고요. 아니 근데 그쪽은 다큐를 원했는데 우리가 예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예능이 된 거죠. 이날 저는 이제 좀 아까운 분이 한 분 돌아가시는데 네. 박난영이라는 네. 분이세요. 이 양국 사이 굉장히 긴밀한 네.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침 이때 이제 청진영에 있었어요. 저 청장수가 이제 묻죠. 지금 이 심집에 하는 이야기가 네,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사실 확인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박난영은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네. 진짜 아우이고 진짜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 네. 사실. 능봉수도 그러고 능봉수도 나 능봉군 네. 맞다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난영이 죽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역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서로 네. 이 통역을 잘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청은 이미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네. 이 조선 쪽에서 가짜를 보낸 거 알았고 거죠. 거기에다가 그
역관인 박난영마저도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조선편을 보니까 백승제로. 그럼 조선에서는 이제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강화되죠. 이제 세자를 보내라는. 아, 네. 이제 왕의 아우나 대신이 아니라 아, 세자가 나와야지만 사치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이 조정 대신들도 이제 논란이 분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몸부심이 이게 진짜 이 급급했던 김유라는 사람이 당시 꾸준하게 그 주화를 이제 주장했던 그 네. 최명기를 앞세워가지고 아 이제 세자 보내고 홍타이지 황제로 부르자라고 하는 그 여론을 이제 조성을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또 반대편에 있었던 이 척화파의 대명사인 그 이 김상원이죠. 이 김상원이 그런 말하는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호통을 치면서 이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을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인조는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조도 나름대로 한번 그 결전을 한번 하겠다라는 네. 이런 의지도 밝히고 또 산성도 직접 순시하면서 방어태서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공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뭐 승진을 하겠다. 네. 그리고 조금 승산이 없었던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어쨌거나 고대부터 천에 요새해진 그렇죠.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겨울이니까 청군이 사실 남한산성 공격 못한 것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를 바로 공격했다가는 이제 청군에게도 네. 피해가 크니까 네. 외곽을 봉쇄한 이런 작전을 썼던 거죠. 그리고 조선군에서도 12월 19일부터 한 23일 이 사이에 보면 아주 큰 전과는 아니지만 이게 청군과 접촉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도 나타납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 남한산성이 이렇게 좀 고립돼 있긴 하지만 조선 팔도에 또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사들이 그렇죠. 좀 그 청의 후방을 치면서 이렇게 뭔가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조선도 원래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죠. 특히 삼남지방의 근원병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죠. 이 청군이 이 남한산성 공략에 매진하고 있을 때 사실 후방이 교란시킨다면은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나왔던 김자장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나와서 청나라의 이제 매복 기술을 받아가지고 5천 병력을 흩어버리고 다시 도주하는 이런 패치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근황병은 있었는데 계속 지금 실패를 거듭을 하는군요. 예. 남한산성 고립 14일째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립 14일째인 네. 이날 김유라는 인물이 그 술사, 점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치게 해요. 어떤 날에 우리가 그 한번 공격을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점괘가 또 이상해요. 이 29일은 이제 화친을 해도 좋은 날이고 싸워도 좋은 날이다 이런 적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날이다. 뭘 해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김유가 이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게 이제 북문인데요. 네. 이 북문 밖으로 나왔던 거 이게 이제 한강변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가파른 길이 있는데 이 김유가 서서 바깥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 포로들을 잡아놓고 있는 게 보였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내려보낸 거죠. 네. 근데 그 포로랑 이제 가축을 데리고 오는 순간 뒤에서 이제 공격을 네. 해가지고 근데 또 아쉽게도 이때 하약을 많이 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 군사가. 그래서 결국 이날 그 중견지휘관이 8명 그 다음에 군사가 한 300명 정도가 이 북문 밖에서 성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전략이 뒷받침돼야 이 점괘를 믿고 그렇죠. 공격을 하든 말든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싸우든 화이라도 모두 기란날 이렇게 애매한 네, 날이 네. 어딨어요. 12월 30일 이제 새해잖아요. 근데 이때 행궁 근처에 이 까치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요. 우리가 말하는 까치까치 설날이네. 네. 네. 그러니까 길조다. 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네. 혹시 청군을 물리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게 아주 불리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치명적인? 어떤 사건일까요? 예, 이제 홍타이지가 직접 이제 출병을 합니다. 네. 바로 남한산성 그 코밑에까지 이제 딱 그 원고죠. 이때 소문으로는 홍타이지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만 명 왔다. 있던 뭐 소문 같은 것이 이제 떠돌았고 또 이제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도 황제가 직접 출병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압박하는 강도가 더 세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점점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 인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유근 씨께 숫자로 좀 힌트를 드려볼게요. 예, 숫자 4입니다. 죽을 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사면초가. 네. 아, 이거 지금 뭐 화친도, 뭐 전쟁도, 이거 정말 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홍타이지까지 왔다. 그럼 이쯤 되면 죽을 지경에 사면초가다. 사면청가. 사면청가. 네, 저 사는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인조가 통곡을 한 숫자예요. 12월 17일에는 하루 동안 4번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항복할 때까지 또 네 번 더 우세요. 인조가 또 울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때 중국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루아침에 원수인 오랑캐의 신첩이 됐다.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정이라는 거사를 일으켰는데 지금 겨냥금수의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박금수. 변변치 못한. 박금수 선생님 갑자기 특급이 하시는데. 박금수 박사님 너무 좋아하지만. 네, 아니. 우리나라는 전... 여러부터 금수 강산이었어. 그렇죠. 아~ 제가 금금수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인조반정 직후에 금수의 땅에서 사람의 세상이 됐다고 기뻐했었는데 이게 본인이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우 진짜 그렇죠.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네. 임시 피난지로 선택했던 남한산성. 항전이 길어지자 모든 것이 부족했다. 성 안의 사람과 짐승이 모두 굶주려 말과 소들이 서로의 꼬리를 뜯어먹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군사들은 방한복 대신 빈 가마니를 쓰고 버티다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얼어 죽었다. 왕인 인조조차 침구가 없어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드는 처참한 나날들. 차츰 조정에서는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네,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진짜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한산성이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남한산성에서 뭐 무예 시범도 하고 관련 뭐 이미지 촬영도 하고 이제 그래서 남한산성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참 역사저널 팀이랑 영상 찍으러 이제 9월 말에 갔는데도 네. 이 해가 지니까 완전히 한겨울처럼 추워서요. 그때 가져갔던 그 검의 검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도리로 두르고 그래서 막 버티고 있었는데 이 한겨울일 때는 정말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추위가 네. 아마 저 어쨌든 산성도 옛날 따지면 군대 아니에요? 그래서 병영 아니면 병영 그렇죠. 군대는 추워요. 그리고 뭐 추위도 추위력은이와 이렇게 또 물자 보급 같은 거 이런 것이 거의 안 된 이런 뭐 상황이었죠. 뭐 이런 그 일화도 있어요. 어느 날 인조 밥상에 닭다리가 딱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인조가 이걸 딱 받아들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남한산성에 온 날부터 닭 울음 소리가 들렸는데 네. 이제 닭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닭이 이거 그 닭 아니냐. 이러면서 앞으로 내 밥상에 닭 올리지 말라. 뭐 왕이 정말 요즘은 그 어디에서도 흔한 그 닭다리 하나를 제대로 네. 드시지 못하는 이런 그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 남한산성 고립 19일째입니다. 이 힘든 와중에 밖에서는 정말 이 끔찍한 충격적인 패전 소식이 또 들어옵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벌어진 쌍룡 전투라는 건데요. 이 연료실 기술에 의하면 이 쌍룡 전투에 투입되었던 조선군 주로 이제 경상도 군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무려 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4만. 4만. 굉장히 네. 많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이 청해 그 기마병이 네. 300기. 뭐 이 정도면 가볍게 승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전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전투에서 괴멸당합니다. 조선군이 말이죠. 당시 그 조선 상황에서 지금 4만 명이라면 지금 아주 뭐 엄청난 네. 숫자의 군대인데 그죠. 청군이 아무리 그 기마병이라고 해도 지금 4만 대 300기라고 하면 전력 차이가 지금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 경상도 남쪽에서 온 군인들이잖아요. 네. 이 군인들은 보병과의 전투에는 훈련을 받았을지 몰라도 네. 기병이 돌격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조직력이 한번 흐트러지면 사실은 숫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압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화승을 잘못해서 이제 화약 상자에 모아놓은 상자에 떨어뜨려서 이게 폭 터지기도 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어머. 자중질환이네요. 그냥 여한에서 지금 뭐 압살당하고 네. 폭탄 터지고. 경기도 이천 쌍령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한산성에서 약 15km 정도밖에 그렇죠. 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승전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그 남한산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쌍령 전투가 근황병이 아주 그 대표한 대표적인 전투인데 사실은 그 남한산성으로 근황병들이 일부 직결을 하기는 해요. 네. 경상도 병력, 뭐 충청도 병력, 경기도 병력 할 것 없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청군의 공격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네. 이게 거의 그 패배를 하면서
결국 남한산성은 더더욱 이제 고립되어 갔던 것이죠. 도원수는 김자점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지금 아까 패퇴했을 하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자점도 약 한 1만 7천여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원 지역, 지금의 그 경기도 양평 지역이에요. 네.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쌍용 전투에서 그 대패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아, 인조에게 아주 달려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미원이라는 아. 지명이 헤매는 들판이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서 계속 헤매신 거예요, 이 김자점 이분. 자, 1월 8일 고립 24일째입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이제 식량 담당관이 급하게 인조를 찾아왔어요. 예, 어떤 보고를 예. 했을까요? 근데 식량 담당관이 이제 당시 남한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들어올 때 군량이 6,000석 정도 있다 그래요. 남한산성 안에. 근데 이때 2,800석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00석가량을 이제 소비를 했는데 날짜별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30석 정도씩 소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군량미를 하면 한 20일 정도 앞으로 20일 버틸 정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월 말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식량상 사정이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조는요. 지구전을 주문을 해요. 군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어떻게 하면 지구전을 계속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한번 버텨보라 이제 이런 뜻 같은데 정신력 혹시 밖에서 말이에요. 성 밖에서 식량을 구해올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건가요? 설마 사방을 다 막으려고?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문 외에도 암문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문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문을 통해서 조금씩 나가서 뭐 사냥이라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청군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이용해서 전혀 밖에서 어떤 그런 사냥 활동이나 뭐 식량 보급 활동 이런 걸 전혀 금지시켰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굶고 굶주리고 그 후금의 군대들도 보급에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상대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술이나 이제 고기 같은 걸 일부러 가져가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청장수가 하는 일이 이미 조선 천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 있는 술과 고기가 다 우리 건데 그쪽이 더 형편이 어렵지 않냐 가져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민가 약탈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시간은 또 흘러 남한산성 고립 33일째입니다. 네. 자, 이 1월 17일 날 정말 이 운명적인 날인데요. 이 최후 통첩을 하죠. 이 청이 인조 이제 나와서 살고 싶으면 네. 나와서 귀순해라 라고 하는 이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든지 이 인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최명길이 그 화친에 답서를 쓰게 되죠. 네. 그러자 이 척화파의 또 이 대명사였던 이 김상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화친 답서를 쫙 찍는 그런 장면 그리고 최명길이 그 찢어진 화친 답서를 다시 붙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우는 어떤 그런 장면 역사의 라이벌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서를 정말 찢은 걸 다시 붙여도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붙였고 그다음에 다시 썼겠죠 그거를 이제 찢은 거를 뭐 무슨 스테이크 붙여가지고 뭐 걷다가 또 한 번 트집도 엄청 그렇죠. 또 당하겠죠 예. 실제 항복 문서거든요. 이거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정말 이 조선 진영에서는 정말 힘들게 보낸 국서인데 네. 청 진영에서는 또 이 여러 가지 문구를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네. 이거 또 이거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은 그 국서에 그 조선 국왕 신 이종 이런 이것을 꼭 써야 되고 그 연호도 이종이라는 게 지금 인종의 이름이죠. 인조의 이름이죠. 인조의 네. 이름. 그리고 또 제일 문제 삼은 게 그 숭정이라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가 아니라 숭덕이라는 연호. 그래서 조선은 결국 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국서를 이제 수정해서 보내지만. 근데 이 정도면 뭐 신하임을 자청하고 굉장히 저자세를 취한 건데 굳이 그렇죠. 인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걸 요구한 거죠, 청에서는요? 청으로서는 이제 우선 왕이 이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진짜 복종한다는 네. 그런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속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앞서 왜 홍타이즈 즉위식 때 그 이 나도편하고 이학 두 분이 꼿꼿이 서가지고 그렇죠. 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선의 신하가 아니고 조선의 국왕이 나와서 직접 자기에게 그 구부려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그 조선의 처사에 대해서 결국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대로 죽고 말로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그 문서상으로는 신하의 나라로 다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직접 왕이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장면까지도 이제 그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인조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지금 성을 나가면 유신을 이뤄가지고 왕노릇하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고립 37일째가 되면요. 실제로 인조가 이날 홍타이지에게 그 애원하는 애절한 그 편지를 써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출석할 경우 나라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하들은 필시 저를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 사실은 다 얼굴이 바꾼 거리고 아이고 네. 인조는 출성을 하게 되면 네. 저 청에서 왕 자신을 그 그렇죠. 압송을 해나갈 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네. 그 정말 그게 우려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변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송나라 때 네. 송나라를 침략했던 금나라 때 희종과 흠종을 실제 납치를 해갔거든요. 네. 분명히 네. 나도 그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네. 이런 위기가 이런 것이 표현으로 이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신하들이 나를 임금으로 떠받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 출성하는 것만은 면해달라라고 마지막까지 정말 그냥 그야말로 살려주세요. 그렇죠.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뭐. 지금 초기에 보면 그 왕의 아우와 대신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 그러면 제대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아가서 왕세자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쪽에서도 그 청태종 그 홍타이지가 직접 출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분명히 이제 잘못을 했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이제 대비가 없는 그렇죠. 정요호란 이후에 그 10년의 시간을 네. 요즘도 뭐 우리 뭐 그야말로 그 호송세월한 소설가 김은 선생님께서 그 소설 남은 산생에서 이렇게 이걸 상황을 정리하셨으니까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이고 그렇죠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오랑캐를 황제나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명분, 진짜 그 실천 불가능한 정의에만 좀 매달리지 않았으면 이런 치욕에 좀 그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핵심의 네. 문제가 뭐냐 하면 명이 망한다는 전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명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에서 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세계 판도를 인식을 했으면 대응이 많이 유연해졌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좀 이런 국제적 안목이 있고 특히 네. 이런 외교 전문가, 이런 네.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도 좀 그런 인물들이 조금만 네. 더 있었다면 이렇게 형세를 초근이 없이 그 오판하는 이런 운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2월 22일 고립 38일째 결국 인조가 스스로 남한산성 밖으로 걸어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남한산성이 아닌 바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다음 시간 병자호란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착잡하네요. 아, 굉장히 아직 무겁네요, 저는. 이건 뭐 목이 메이네. 오늘 지금 정말 개인적으로 죄송한 게 오늘 그 인조 인명의 닭다리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거기서 닭다리 요리는 먹었어도 수호장대이 연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조만간 남한산성 답사가니까 같이 가시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역사 현장, 물론 우리가 아픈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또 역사 현장들을 찾아서 또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또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도 중요할 거로 네. 생각합니다. 병자호란 편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남한산성으로 가실까요? 아우 좋죠. 네. 추위에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익숙합니다. 느낌 하는 얘기입니다.